둘, 셋, 야! 에이, 꿈이 아니었네. 배가 고프잖아. 아이, 어쩔 수 없다. 어제 먹다 남은 물고기라도 좀 구워 먹어야겠어. 꼭 기필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한테 꼭 사과해야겠어. 엄마 아빠도 지금 내가 꼭 보고 싶겠지. 엄마 반드시 살아 돌아갈게요. 용차. 좋았어, 다 만들었다. 휴.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꼭 구조 요청을 하더라고. SAS. 좋았어. 이걸 보고 헬기가 날 구출을 해줄 거야. 좋았어, 다 만들었어. 어? 근데 맞겠지? SAS? 맞겠지 뭐. 좋았어. 휴, 다 했다. 이렇게 해놓으면 멀리서 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될 거야. 휴, 많은 사람들이 불을 봤으면 좋겠다. 불이 있어도 옷이 다 찢어져서 추운 건 여전하네. 내일은 옷을 만들어야겠어. 따봉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으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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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쨔. 다 깼네. 나무도 어느 정도 캤겠다. 이제 창과 방패를 만들어 볼까? 오, 좋았어. 먼저 방패야. 그리고 창도 있어. 좋았어. 이제 계획대로 한번 해보실까? 좋았어. 곰을 잡기 위해선 덫이 필요해. 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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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. 좋았어. 이제 곰만 유인하면 끝이라고. 난 천재야. 으악, 내 다리잉. 하마터면 다리가 잘릴 뻔했네. 아휴, 좋았어. 곰을 유인해 와야겠다. 야, 세르게이! 폭풍 저거 홍진하고 간다! 야! 죽어라 이 녀석아! 죽어! 죽어! 가죽 내놔! 가죽! 가죽 내놔! 가죽! 우와, 굉장히 푹신푹신하잖아. 내일은 이걸로 옷을 만들겠어. 좋았어. 이제 고기, 곰고기도 한번 먹어볼까? delicious.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고기야. 아, 살아있다, 이 맛.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. 아, 생선도 이제 질려. 아, 벌써 10일이나 지났어. 이렇게 마냥 구조를 기다릴 순 없어. 무언가 방법이 필요해. 일단 이곳에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집부터 지어야겠어. 이제 비가 와도 날씨 걱정은 없어.
집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어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마지막이야. 좋았어. 좋았어. 이 뗏목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. 으치. 출발. 유후. 사고들이?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설마 날 괴롭힌다구나. 그럼 너는 일어나지 않겠지? 상어들이 내 보트를! 안 돼! 이런! 안 돼! 나는 상어 밥이 되기 싫다고! 도망쳐! 난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야! 엄마! 아빠! 여기가 리아가 있는 곳인가? 리아는 어디 있는 거야? 리아야! 리아야! 이 목소리... 리아야! 리아야! 왜 이렇게 컸어? 신경 쓰고 리아야! 왜 이제 온 거냐고! 나도 10년 동안 너를 찾았어. 정말 힘들었다고. 너가 없는 이곳에서 혼자 이만큼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. 그거 정말 굉장하구나. 이게 뭐야 도대체 다. 열심히 산 증거들이야. 정말 굉장해. 이게 인간의 힘인가? 아무튼 10년 전에 타임머신이 폭발을 해버려가지고, 아니 타임머신이 아니라 어디로든 문이 폭발을 해버렸어. 맞아. 그래가지고 너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. 좌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부모님은 날 아직 엄청 걱정하시겠지? 맞아, 널 아직도 찾고 계셔. 자, 리아야, 이 어디로든 문을 타고 다시 돌아가자. 좋았어, 지라이모. 자, 들어가. 지라이모, 정말 고마워. 10년 만에 보는 우리 집. 엄마, 아빠, 제가 돌아왔어요. 아휴, 우리 아들이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. 아휴. 엄마, 아빠 보고 싶었어요. 아니, 리아야.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된 거야? 아빠 안아주세요. 보고 싶어요.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잖아.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. 저도 죄송해요, 아빠. 여보. 이게 무슨 소리야? 리아가 돌아왔어요. 이게 누구야? 익숙해진 것 좀 봐. 리아야. 리아야, 아빠가 너무 심하게 더 말해서 미안해. 아니요,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. 못난 아줌마가, 못난 아줌마가 미안해. 정말 못난 놈. 리아야, 그래도 학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다니자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전 17살인걸요. 이번에는 빵 좀 맞지 말고 선생님 말 잘 듣자. 그래, 그 수염 좀 자르고 말이야. 아니, 어쨌든 다행이야, 리아야. 보고 싶었단다. 정말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뽀뽀. 아, 냄새나. 씻고 와. 오케이. 여보, 정말 다행이야. 어?
아이 그러게요. 정말 다행이에요.